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다 숨진 사람은 1,340명. 사망자의 90% 가까이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매번 안전모를 착용하기 불편하고 안전모 위생과 보관 등의 문제로 공영자전거 이용자까지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같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또 이 버스 가지고 저걸 착용하고 그러면 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게 참 그 자연스럽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4,100여 대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4천만 원을 들여 자전거 안전모 2,000개를 주문했고 1,000개는 비치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모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00개를 계획했습니다만은 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000개는 지금 추이를 봐서 추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단속할 규정이 없어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잉입법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와 현장 혼란에 예산 낭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우입니다.